주택과 상가들이 텅 비었고 옆 건물에서는 철거 작업이 한창입니다. 부서진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가득한 장소. 수원 팔달구 재개발 사업 현장입니다. 철거 현장 바로 옆에는 주택과 학교 등이 맞붙어 있는 상황. 일대를 둘러본 수원시 의원들은 먼저 분진 피해를 최소화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살수차 등의 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며 보다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한 겁니다. 외벽에 이 먼지들이 쌓이면 저게 바람 불 때마다 아이들이 마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처를 당부해서 뭐 날짜를 정해서 청소를 좀 해주든가 외벽을. 철거 중인 노후 건물 일부에는 성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폐기물 관리에 대한 의견도 이어졌습니다. 철거하는데 성면 막 갖다 내비고 그래가지고 그 때문에 그 주민들이 말이 많았잖아. 마지막 한 개까지라도 성면 처리는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 왜냐면 바로 옆에 또 학교도 있고. 팔달구 재개발 지역은 내년 1월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갈 전망. 올해 말까지는 입주민에 대한 보상과 이주, 철거 작업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의원들은 안전을 위해 철거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도 소음과 분진을 측정할 수 있는 기구를 갖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매일 이 소음과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발생하는 건지 양이 그걸 보편적으로 체크를 하라는 거지 주기적으로 해서 철거하는 날 안 하는 날 선별해서 없는 날 측정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시공사에서는 분진과 소음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살수 작업과 폐기물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매교동과 인계동, 교동 일대를 아우르는 팔달 재개발 지역은 오는 2022년까지 3년여에 걸친 공사에 들어갈 예정. 짧지 않은 기간에 인근 주민들의 피해도 우려되는 만큼 지자체는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TV로드 뉴스 김효수입니다.